향상도 못한 게스트 자랑스러운 부산 햇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부산에 내려왔는데 보람이랑 같이 왔어요. 부산 MBC에요. 저희 집 로컬 맛집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기대됩니다. 너가 인도하는 대로. 아 이거 들어올 때 이거 찍었어요. 맛집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구 수육 중짜를 시켰어. 아구 수육? 아니 시켰잖아. 시켰어. 마음속에 시킨 거 아니야? 어, 누르자.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근데 일단 가격이 중짜가 5만 원이고 대짜가 6만 원인데 6만 원짜리를 받는데 너무 커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짜를 시켰습니다. 중짜야 대짜예요? 중짜. 중짜. 지금 옆에 데이트 중인 것 같아요. 숟가락 드릴까요? 밑반찬도 너무 맛있어. 우와, 우와. 대박. 이게 중짜예요? 네.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와, 이거는, 우와. 이거 5,000원만 내면 요만큼 맛보기인데 엄청나게 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탱글탱글. 탱글탱글. 촉촉하고 탱글하고 담백하고 살이 통통해. 살이 많아. 기본적으로 나오는 아기탕. 저는 애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보람은 무서워서 안 먹을 것 같아요. 애가 뭐야? 애. 얘가 애예요. 이 크리미한 느낌. 여기 올려져 있는 고추랑 함께 먹잖아요. 매운맛이 살짝 돌면서 약간 느끼할 수 있고 약간은 비릿할 수 있는 그 맛을 싹 잡아줘. 꼬리 쪽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차려. 그런 건 뭐다? 아구를 큰 걸 쓴다라는. 와 이거는 5만 원이면 말이 안 돼. 간장게장 한번 먹어보자. 누가 봐도 양념이 이렇게 많은데. 양념이? 새벽 1시까지 여기 앉아서 술 마시면서 주저앉고 싶은 맛이에요. 이래서 사장님 추천이었어요. 근데 사장님 여기 수육 먹다가 양념 가격 내면 만 원. 해주신 만 원 내면요? 푸짐하고요. 맛 단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순한 맛, 매운맛도 있고요. 먹으면서 향 특이한 거 못 느끼겠니? 땅콩? 방앗잎이 들어갔어요. 더 강한 것도 있지만 여기는 적당해. 딴 집도 가야 되니까 적당히 알아서 먹자. 근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미친 듯이 먹었어. 초토화 시켰어. 제가 이번에 올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너무 유명한 맛집인데 갑자기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이재모 피자의 피자는 무슨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나. 그래도 베스트를 가야 되지 않겠어? 무조건. 이재모. 아, 그. 나 수도 만났어요. 맛있어요? 뭐 먹었어요? 아니, 지금 아구집에서 만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근데 가격이 확실히 좋네. 너무 좋다. 배가 부른 관계로 저희는 그냥 여기서 가장 유명한 피자 하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내 자신 너무 싫어. 아, 아까 그 친구들한테 다음 코스 어디 가냐고. 아, 진짜 물어볼 걸. 이렇게 컵을 갖다 주면 본인이 먹는 거고. 와, 야 콜라가 무섭다. 콜라 안 먹으면 먹으니까 뭐든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아. 92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꼬맹이 시절에 만들어진 이재모 피자. 야! 오! 이게 치즈가 다르대. 그래서 유명하다고 아까 그랬잖아. 들어가! 배가 부른데. 평양 피자 맛인데. 어. 치즈의 부드러움이 다르고. 옛날 피자와 퓨전 피자의 그 어느 중간 어디, 어느 선이야. 양파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서 이 풍미도 있어. 왜 이제 뭐 이러는지 알겠다. 얇은 느낌, 얇은 느낌이 아니야. 풍성한 느낌이야. 치즈가 진짜 폭진폭진해요. 테두리 얇고 엄청 얇아요. 빵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치즈에 얇은 빵을 감싼 느낌. 우린 반반을 시켰어요. 치즈 크로스와 햄 크로스. 와.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진짜 성지야 성지. 장점이야.
뭔가 소세지가 엘센포드 같은 느낌이야. 아, 엘센포드가 아니야? 엘센포드 같아. 어. 치즈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소세지도 맛있어. 너무 먹는 내가 싫지만 맛있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기에 종이 박스가 있어. 먹고 남은 거 갖고 가라고. 피자는 솔직히 갖고 가서 먹기 맞아. 너무 편하잖아. 숙소에서 부산 여행 와. 그럼 나는 찾아보지도 않았을 거야. 왜냐면 널린 게 피자고 오늘 제 먹방 안 왔으면 평생 와서 먹어보지는 못했을 거야. 나도 그랬을 걸? 사실 그만 먹어야 되는데 또 손 간다. 조금씩 많이 먹기 목표였는데 많이 먹기가 됐어. 남포동에 오면 꼭 들리시고 배가 부르시다 포장해서 가시더라도 맛보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맛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왔는데 부평동 시장을 왔어. 딱 저 집 백보람도 신기하다. 여기, 가보고 여기, 싶어 여기. 짜잔. 5시에 오픈을 한다고 그러길래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맛집 포스가 진짜 맛집 포스다. 머리가 찍어 아, 나 지금 배가 너무 부르거든? 아니, 우리 야, 조금씩 먹자. 그리고 좀 걷다 먹자. 뭐, 지금 10분 걸었어? 그죠? 3시간 만에 세 번째 집이거든? 그치. 시원하겠다. 다시 살아났다. 난 여기 만약에 술 마시러 왔으면 만취다, 여기는. 여기가? 그 족발에 순살 말고 그 꼬돌살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찾는 이유가 그 꼬돌살만 나온대. 저희는 중짜를 시켰습니다. 빨리 먹고 맛집이니까 빨리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맛집들은 하루 정말 와서 푸짐하게 한 끼씩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슬퍼. 할당되는 시간은 작은데 난 많은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되게 가식을 하게 돼. 난 네가 가식을 떤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애플 앞으로 영국식 서울말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나왔습니다. 중짜. 와사비 간장이랑 앞발만 쓰고 탱글탱글해요. 잡내 유도 탱글탱글해. 콩깍가리 없어요. 그리고 이거지. 30대 이후에 닭발 처음 먹어봤거든. 아 그래 옛날에 백보람이랑 다니면 먹을 게 별로 없었어. 맞아 못 먹는 게 많아. 새우젓도 맛있다. 새우젓도 맛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피자 한 조각 먹고 포장하고 여기 와서 술 마시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해장으로 그거 먹는 거야. 아구 그러니까 족발 삶은 게 나왔거든요. 사장님께서 맛을 보라고 떡국을 작은 버전으로 하나 주셨어요. 진짜 맛있지? 예상은 했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안 먹을 수가 없는 메뉴였네. 와 이 국물에 계란을 뿌리니까 어떡하니? 나 이거 무슨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아 이거 무조건 먹어.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진짜 여기 완전 소주 각이네요. 와 진짜 진짜 이제 뭐 먹어? 이제 그만 먹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부산 여행 오시면 저희 루틴으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잘 지내다 올라갈게요. 감사합니다.